안녕하세요. 우리 B.A.P.S. 반갑습니다. One shot. Let me tell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 You just get to rock to me, nah man. Yeah. 두개는 안 보고 눈길을 끌어 제발 좀 말해 룰을 길처럼 Get your mind, 앞으로 끌어 시비 따위긴 아직 넌 어려 One shot, one chance 두 번은 없어 놓치지 마 자칫 비해 BAP의 목소리가 한 번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입니다. BAP 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리더 홍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힘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영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AP 박래진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좋아지고 있고요. 네, 한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네, 네, 완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콘서트는 완곡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설 수 있는 거는 춤을 최대한 안 추는 그 발라드 곡 쪽으로만 네, 하게 됐습니다. 콘서트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그렇게 적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봤는데 되게 영화 같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공연이 길수록 더 힘드니까 네, 좀 힘내줬으면 좋겠다고 네, 파이팅을 해주고 싶네요. 정말 아쉽지만 다섯 명의 무대를 서게 됐습니다. 네. 빨리 완치해서 여섯 명이서 다시 뭉치는 무대를 빨리 바라고요. 김찬이가 얼른 나와서 네, 다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네, 저도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조금 멘트를 많이 자제하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되게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자 멤버마다 이제 유닛 네, 무대도 많이 펼쳐져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작곡을 또 오늘 이번 콘서트에 공개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많은 곳에 가서 저희 콘서트를 보여드리는 게 내 목표입니다. 불안하지 않게 계속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 음악적인 색깔이 네,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기자님들도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성이 없습니다. 네. 대중성이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 팬분들이 좀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 국내 팬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음악도 많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자기가 찾는 그런 꿈의 그런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완벽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뭔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팬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이제 힘든 것보단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돌은 네, 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돌은 어린 친구들에게 모범과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후원이나 그런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BAP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타이의 모범이 되는 게 네, 저희의 일인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모범적인 일에 앞장서려고 저희 멤버 모두가 네, 시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은 한 1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점수를 더 저희끼리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기획했을 때 첫 번째 의도는 이제 라이브 온 어스, 저희가 지구에 내려왔다는 이제 그런 컨셉을 잡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외계인인데 지구인들의 노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 곡들 위주로 네, 센 리스트를 맞췄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더 멘트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멘트를 최대한 자제한 이유는 뭐 저희가 말을 잘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요. 사실 외계인들이 또 지구 언어를 또 너무 유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멘트를 자제했던 것 같아요. 저희 콘서트 기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다시 한번 서울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점도 좀 더 많이 보충해서 더욱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